Seventeen. Yeah. 할 말이 많은데 정리가 잘 안 돼. 도와줘 SOS. 하나 둘 셋. 어떤 표현법을 써야만 내 마음이 전해질까? 마음을 꺼내서 너에게 복사해 붙여야 하는 건가? 어, 내 멋진 날에 나에게 짠 하고 나타나서 내 맘을 취하고 시선을 빼앗고 넌 욕심쟁이.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Don't take this the wrong way but 너 말고 난 보여. So ice ice baby at the same time 넌 날 녹여. Just can't get enough. 날 너에게 숨김없이 보여주고 싶어. Oh, 우린 서로를 선택했고 나도 땅으로 집중해. 널 볼 때 난 숨이 체할 것 같아. 평소에 난 그러는데 예쁜 말 모두 모아서 받아주고 싶은데 너 앞에서 면 자꾸 돌아가는 말. 물을 마시면서 혼자 다짐해. 나는 너에게 끝까지 타올랐던 그 말이 내일 꼭 하겠어. 너 예쁘다. 감기에는 약, 배고프면 밥, 너에는 나. 너처럼 사전에 널 찾으면 나로 정이 돼. 숨 좋겠단 말이야. 근데 오늘은 대체 어떻게 해야 돼? 인터넷에 다 물어볼까? 어떤 옷도 어떤 곳 공부를 이렇게 나 해볼걸. Oh, 우린 서로를 선택했고 나도 땅으로 집중해. 널 볼 때 내 숨이 체할 것만 같아. 평소에 난 그러는데 예쁜 말 모두 모아서 받아주고 싶은데 너 앞에서 면 자꾸 들어가는 말. 물을 마시면서 혼자 다짐해. 나는 너에게 끝까지 타올랐던 그 말이 내일 꼭 하겠어. 너 예쁘다. Can't take it no more. 할 말은 있는데 I can't take it no more. 지금 하려고 해. I can't take it no more. 편지를 쓰려다가 I can't take it no more. 참겠어. Baby, you're my lady. 너의 마음속을 달려가는 중인데 Baby, 이제 거의 다 왔어. 새벽에 물을 마시면서 혼자 다짐해. 나는 너에게 Does she love me? Does she love me not? 하루 종일 새고 있을 건 내 맘. Does she love me? Does she love me not? 내 기억던 답을 전해 줄까?